두통이란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두통이는 아주 나쁜 어린이였어요. 두통이는 매일 친구들을 때려주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나쁜 어린이였어요. 특별히 두통이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도록 때려주곤 했어요. 자! 내 이름은 두통이.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짱이야. 누구든지 내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려줄 거야. 그리고 나한테 욕하면 침뱉어. 그리고 누구든지 나한테 대피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요새 와가지고 내 말을 안 듣고 애들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야. 교회 가면 뭐가 좋아?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맨날 교회 가서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오늘은 내가 애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여기 마침 삽이 있구나. 이 삽으로 여기다 구덩이를 파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할 거야.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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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여 두통이는 구덩이를 파게 되었어요. 아, 이 정도는 됐어. 옳지. 누가 오고 있잖아. 아, 순이다, 순이. 여기 숨어 있자.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날 사랑하시다. 누가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놓은 거야? 아유, 발목이 삐었잖아. 아유, 아파. 이거 분명히 두통이가 한 것이 틀림없어. 지난번에도 교회 유리창에 돌을 던져가지고 내가 유리에 이마에 유리가 박혀가지고 피가 났었단 말이야. 분명히 두통이가 한 짓이 틀림없어. 아이, 나쁜 친구가 어디 갔지? 자! 깜짝이야. 어우, 깜짝 놀랐잖아.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 교회.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오늘 아이스크림 나왔어. 뭘 아이스크림? 어제는 떡볶이 나왔어. 야. 맛있어? 아, 맛있지. 야. 교회 가지 마! 왜? 바보 멍청이가 교회 다니는 거야. 왜 교회를 가?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데? 뭐가 좋아? 말해봐. 교회 다니면, 먼저, 마음이 기뻐. 기뻐? 그래. 그리고? 응. 너, 모든 죄가 용서받아. 죄가 어떻게 용서받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우, 예수님을 믿어봐. 그리고 나중에 너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아? 알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어디가 말해봐. 공동묘지. 아이, 아니야.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너 어디 가는지 알아? 알아. 어디가? 공동묘지. 아니야. 지옥 가는 거야. 지옥? 지옥이 어떤 곳이야? 지옥은 아주 뜨거운 곳이야.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데? 아주 무지무지 뜨거워. 보여줘봐.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 어. 아 뜨거워. 너 어디 아파 왜 그래? 지옥은 이렇게 뜨겁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그런 건 나 뻥이야. 거짓말이야. 정말이야. 거짓말이야. 정말이야. 거짓말이야. 왜 때려? 거짓말하니까 때리지. 아,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물어봐. 거짓말인가 아닌가? 어린이 여러분, 지금 순이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죠? 아니요. 거짓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천국은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다. 있어. 아우 참 두통아. 그러지 마. 이새 예수님 믿고 너도 천국 가자. 안 가. 가자. 안 가. 아우 또 때려. 아, 예수님 두통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두통이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성원 애야, 내가 그렇게 때렸는데 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 이상. 근데 여기 있는 애들도 보니까 맛이 간 것 같아. 아니 천국 지역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대답해. 얘들아, 천국 지역은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완전 집방문인데. 아니 도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구덩이에 빠뜨리고 자꾸만 못살게 구는 거야? 응? 도대체 누구야? 누구? 응? 너야? 아니야 아니야. 너야? 아니. 도대체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두통이야. 두통이. 두통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숨었어요. 숨었어요. 맞아요? 어디 어디 어디? 거 밑에 거 밑에. 요 밑에. 어디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없잖아. 어디 갔어? 엄마 왜 있어요? 왜? 위에. 없잖아. 어디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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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었네. 이쪽에. 어? 아니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응? 아니 어디 있어요? 밑에 뒤에. 응? 밑에. 아!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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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왜 그래요? 네가 바로 두통이야? 예. 네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애들을 몇 명이나 때려줬어? 맨날 때려. 오늘 여기다 구덩이 파놨지? 예 내가 팠어요. 너 지난번에도 교회 문 밖에서 예배 시간에 강남 스타일 불렀지? 예. 오빤 강남 스타일. 네,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도대체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래 부르래? 그리고 왜 구덩이는 왜 파놓고 애들을 때 빠뜨리기는 거야? 애들이 내 말 안 듣잖아요. 무슨 말?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날마다 교회 간단 말이에요. 왜 매일같이 교회를 못 다니게 방해를 놓는 거야? 애들이 교회 다니면 바보 멍청이가 된단 말이오. 네가 바보 멍청이야. 도대체 애들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래? 너도 예수님 그 착한 어린이가 돼야 돼. 난 예수님만 믿어요. 그래서 매일 나쁜 짓만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요? 매일 저 슈퍼마켓에 가서 빵도 훔쳐먹고 과자도 훔쳐먹고 그러지? 초콜릿도 훔쳐요. 그게 나쁜 짓이야. 그리고 매일 애들 때리고 돈도 뺐지? 스마트폰도 뺏어요. 그렇게 매일 남의 거 뺏고 도둑질하고 그게 다 나쁜 짓이야. 그래도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아니에요. 지옥은 없어요. 도대체 너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알아요. 뭐가 있어? 짜장면이요. 너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 마음을 볼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자, 두 손을 이렇게 봐봐. 예,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아이고. 어, 아저씨. 어, 머리야. 어. 어, 머리가. 어. 어, 머리야. 자, 여기 쪽에. 자,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고개 숙여. 너무 많이 숙였어. 요렇게. 요렇게. 자, 따라 하는 거야.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의 아저씨야? 어, 왜요? 선생님 아버지면 나한테 아저씨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고 또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모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야. 알았어요, 형님. 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형님이죠. 아휴, 좋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따라해.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단께.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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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 마음을 보는 거야. 자, 고개 숙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센 다음에 고개를 들어봐. 그러면 너희 마음을 볼 수가 있어.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지금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아 이거 안되겠어요. 다시 한번 목소리를 좀 크게 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데 이번엔 영어로 세겠어요. 영어. 여러분 영어로 셀 수 있어요? 예. 우리 다 같이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아. 어? 이게 뭐예요? 어? 어 이상하다.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바로 너의 마음이야. 내 마음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과연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궁금해요. 그럼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보자꾸나. 자, 한번 봐. 알았어요. 도대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어린이와 그러면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어, 좋은 게 들어있을까요? 나쁜 게 들어있을까요? 나쁜 거요. 예, 좋은 거 있어요. 어디 한번 보자.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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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너 뭐야? 꿀돼지다! 꿀돼지! 넌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야. 욕심마귀? 넌 날마다 남의 걸 뺏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남의 돈도 많이 훔쳤지. 난 너처럼 욕심 많은 욕심꾸러기가 좋아. 난 너 싫어. 가! 가긴 왜 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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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감히 반말이야. 어린이들은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해. 가주세요. 가주세요. 아, 좀 더 공손하게. 공손하게.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어린이에요. 하지만 안 가. 왜? 왜? 난 너의 마음속에 살고 싶어. 넌 욕심장이니까. 여러분들도 도둑질 잘하지요? 아니요. 난 도둑질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빨리 꺼져, 꺼져, 꺼져. 또 반말이야. 아! 꺼져주세요. 꺼지긴 어디 꺼져. 아!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무서운 게 살고 있는 거야. 무서워. 매도 많이 맞았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니야 아니야 이거. 호랭이다. 호랭이가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너의 몸속에 살고 있는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싸움질하는 저 엄마기야. 나는 날마다 화를 내고 동생을 잡아패고 엄마에게 덤비고 아빠한테도 막 대답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막 잡아패는 왕따시키는 그런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가! 가라고 이 바보야! 멈춰와! 아하하하! 왜 때려! 공손하게 말해, 공손하게. 빨리 꺼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꺼져가 뭐야, 꺼져가. 아, 제발 사라져주세요. 좋아, 사라져주지. 정말이에요? 너의 마음속으로 사라져주지. 안 돼! 안 돼! 아! 내 마음속에 싸움마귀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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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 마음속에 우영재 아니면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우신 한번 와야지. 뭐지? 너 뭐야? 나는 너의 몸속에 살고 있는 게임마귀야. 뭐 게임마귀? 뭐 게임마귀가 이렇게 생겼어? 거지 같아. 그래. 넌 날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지. 그래. 하루에 5시간씩 해. 난 그렇게 게임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근데 왜 이렇게 거지 꼴이야? 게임만 하면 이담에 나같이 거지가 되기 때문이야. 여러분들도 이담에 거지가 되고 싶지요? 아니요. 일도 안 하고 날마다 하루 세끼 꼬박꼬박 얻어먹는 거지. 게임 열심히 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열심히 게임을 하면,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하면 이담에 나같이 아주 하루 3끼씩 얻어처먹는 거지가 될 수가 있어. 빨리 꺼져! 빨리 꺼져 이 거지야! 거지? 야, 이거. 아, 왜 때려. 난 게임마귀야, 게임마귀. 빨리 꺼져 이 게임마귀야. 아, 왜 때려.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게임마귀. 내 마음속에 게임마귀.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수 있어.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아니. 이게 이상하다. 이게 뭐야? 마음속에 살고 있는 음란마귀다. 음란마귀? 그래. 넌 날마다 인터넷으로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이 야샤시로운 것들만 맨날 받아서 보고, 그리고 맨날 친구들하고도 음란한 얘기만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맨날 음란한 상상을 하고 살지. 나는 너처럼 매일 음란한 생각을 하고 사는 그런 어린이의 마음속에 살다 있는 음란의 마귀야. 빨리 꺼져. 아, 귀여운 놈. 아, 왜 때려. 너의 마음속에서 살고 싶어. 나는 너같이 음란한 일만 생각하는 그런 어린이가 좋아. 빨리 꺼지라고. 내 마음속에 뭐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나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다시 한 번. 또 있어. 아! 너 뭐야?
내가 있나? 거짓말하는 마귀야. 거짓말? 그래, 나는 너처럼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아, 그래,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는 나의 친한 친구야. 난 너 싫어. 빨리 꺼져. 아니, 나비 왜 사람을, 너의 아니, 뱀을 갖다 때리고 난리야. 빨리 꺼져. 야, 이놈아, 야, 까불지 마. 아, 물지 마. 아, 야. 알려줘. 남자의 마음속에서 살고 싶어. 안 돼, 들어오지 마. 이제 난 뜨거운 좋아. 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마귀들이 마주 살고 있으니 난 어떡하면 좋아. 나도 천국 가고 싶어. 나도 구원 받고 싶어. 나 지옥 가기 싫어. 아, 어떻게 하면 돼?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군데요? 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나에게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선생님한테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어. 선생님! 왜? 선생님, 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마귀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들 다 쫓아버려주세요. 마귀를 어떻게 쫓을까? 어떻게 해야 마귀를 쫓아버릴 수 있긴? 칼로 콱 찔러버릴 거예요. 그럼 너만 배에 구멍이 뚫어져. 그러면 독한 약을 먹어버릴 거예요. 그럼 네 위장만 구멍 뚫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마귀를 쫓아버려요? 마귀는 칼로 찌른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야. 독한 약을 먹는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 예수님을 믿어야 쫓아버릴 수가 있어.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는 저절로 너의 마음속에서 떠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요? 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이야. 예? 성령님은 또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단 말이야.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성령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로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돼. 잘못했어요. 자, 따라서 해봐.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까지 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죄를 짓고 친구를 괴롭히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모든 죄가 용서받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두통이 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유통이가 죄를 회개할 때 유통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유통아. 예수님.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너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예수님,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나도 교회 잘 다니겠어요. 예수님 잘 믿겠어요. 그래, 그래. 우리 두통이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어린이들도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단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두통이가 죄를 회개할 때 모든 마귀들은 두통이 마음속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두통이 마음속에서 무엇된 죄를 짓게 하던 나쁜 마귀들이 더 이상 두통의 마음속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통의 마음속에 있던 못된 마귀들이 다 떠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다 떠나가게 되었고 두통이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리하여 두통이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어 예수님을 잘 믿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